보인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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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핑크 스파이더스. 아, 잠깐만요. 나는 사실 큐티 섹시. 아, 섹시. 좀 섹시해요. 아, 네. 나는 욕하려고. 안녕하세요. 불러들어온돈 이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힌돈 리지영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재영, 이다영. 이다영. 이유는? 나는 내 자신 너무 좋은데. 오케이. 1년간 포지션을 바꿀 수 있다면 세터, 공격수. 무조건 세터. 바꾸고 싶지 않아. 세터의 매력이 너무 많아요. 내 손으로 이게 딱 떠나니까 뭔가 내가 하는 것 같아. 마법 부리는 것 같아. 공격수. 파이커라는 별명은 어떤가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장점을 살려가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 다음 중 더 자신 있는 거는 춤, 애교. 춤? 춤? 애교 나 못 부르는데. 나는 여자 배구 인기 상승에 한몫을 했다? 안 했다? 했다. 나는 여자 배구 인기 상승에 한몫했다? 아니다. 했다? 내가 생각하는 여자 배구의 매력. 아기자기한 플레이? 뭐 끈끈한 이런 거? 자, 본능적으로 더 끌리는 거? 유니폼? 아니면 샤넬? 아, 샤넬. 샤넬. 아, 샤넬. 야, 진짜 좋아요, 샤넬. 역시 솔직해, 솔직해야 돼. 너무 좋아. 유니폼보다 무조건 샤넬이잖아. 내 인기의 비결은 매력이다, 실력이다. 이제는 그냥 둘 다인 것 같은데. 실력? 아니, 하나만 골라야지. 하나만 골라? 그래. 실력? 왜, 실력? 네. 배구 잘해야 좋아하지. 나의 운동신경은 누구의 영향이 더 크다? 아빠의 운동신경, 엄마의 운동신경. 엄마, 아빠. 한 명만 고르라니까. 한 명만? 그래. 엄마? 배구 선수. 아빠처럼 육상에도 소질이 있는지. 진짜 싫어요. 되게 뛰는 거 엄청 싫어요. 육상 완전 노는 거. 아빠가 속상해, 근데? 아빠는 좋아, 아빠는 좋은데 그 뛰는 거 엄청 싫어요. 잠깐만요. 갑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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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핑크 스파이더스! 아, 잠깐만요! 저희 홍국의 장점이 거미가 정말 많아요. 운동하다가 천장에 막 떨어지고 막 어디서 기어가지고 막 이래. 거미 뿐만 아니라 밥 먹으러 가다가 길 걷다 앞에 보면 대롱대롱 뭐 손충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달라붙어 있어요. 예? 예, 예. 이게 막 이만해요. 막 엄청 커. 이거 밥 많이 먹는다고. 나는 사실 큐티 섹시. 아, 섹시. 요즘 섹시해요. 아, 토마. 저 귀엽다는 소리 안 해도 저 나가면 섹시하다는 소리 들어요? 짜증나, 진짜로. 내가 보는 모습도 좀 섹시한 여자예요. 아, 진짜 네. 욕하려고 그래. 지금 못 나오려고. 이 집에서 혼자 올스타전 세레머니 연습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왜 해, 이거를. 아! 근데 그 보여주려고 이제 한 적은 있어요. 이제 재영이랑 다른 팀일 때, 상대편일 때, 이제 우리가 내가 포인을 나면 너한테 가서 출게 이래서 이제 춤을 외운 적은 있어요. 기억에 남는 세레머니. 황태기 선수랑 했던 게 제일 기억이 남고, 태기랑은 올스타전 도착을 해서 버스 뒤에 몰래 숨어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다영이는 정말 춤을 잘 췄지만, 태기는 무슨 전자대표 하는 이거 있잖아요. 나 그거 줄 알았어. 황태기, 황태기! 아하! 네. 정말 올스타전에서만 네. 볼 수 있는 이다영, 황태기 커플. 엄마가 이다영, 딸이 이다영. 와, 딸 이다영 내가 못 살 것 같아. 내가 엄마인데 나 같은 딸 낳았잖아. 나 네 같은 딸 낳았잖아.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얘기 나왔지. 나 같은 딸 낳았다고 무서워. 고수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 근데 나 같은 엄마는 괜찮아. 무슨 소리야? 더 탐나는 것은 팀 통합 우승 아니면 통합 MVP? 통합 우승이. 저 MVP 같은 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무조건 통합 우승.
뭘 통으로 우승을 해야 뭐 같은 말도 쓰고 어려운 말도 하죠. 이승우에게 축구 배우기, 임영웅에게 노래 배우기. 아, 정말 미안한데 나 임영웅. 같이 그냥 운동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승우랑 좀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아, 이상형이야? 엄마랑 그 사랑의 콜센터랑 윈스터드로 보다가 빠졌어. 임영웅 씨랑도 연락 자주 하고 있어. 야, 빨리 인스타로 연락해, 니가. 나 보냈어, 쪽지. 안 읽어? 어. 빨리 인스타로 연락하자. 부끄러워. 네, 제가 인스타그램 보냈는데, 그, 건행. 아이고, 아이고. 네, 그렇대요. 네. 아, 여기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유튜브 구독자 100만, 인스타 팔로워 100만. 뭐가 좋은 거야? 유튜브가 조금 돈이 되지 않아요? 야야! 너 장난이야, 그냥. 돈 좋아. 돈 좋아요. 죄송해요. 네. 끝!